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나무남자의 아내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생활 안전에 조심하시며 행복한 독서 시간 되십시오. 아침에 제주도산 호산나 보리빵을 사러 위락단지 슈퍼마켓까지 갔었다. 이슬에 젖은 은행나무 낙엽을 밟으며 왕복 2차선 아스팔트를 천천히 걸었다. 들판에 내려앉았던 안개가 빠른 속도로 그치고 있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땐 안개가 완전히 그친 뒤였다. 햇살이 사촌의 가을나무들 사이로 국숫발처럼 쏟아져 내렸다. 몇 마리의 꿩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아침 정막을 깨뜨렸다. 숙소 마당은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었다. 노란 비닐장판을 덧씌운 나무 평상 위에는 누군가가 일찌감치 내다는 곶감들이 보였다. 곶감은 어제보다 그 색깔이 훨씬 짙었다. 이끼 낀 시멘트 벽돌 담장, 거기 삐뚤음이 기대어 있는 텔레비전 옥외 안테나, 빗물고인 돌설구, 모두 어제 모습 그대로였다. 직접을 짜고 난 섬유질 찌꺼기가 맷돌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도 여전했다. 그러나 마당엔 전날 보지 못했던 게 하나 낯설게 널브러져 있었다. 나무였다. 큰 사람 키 둘 정도는 되었다. 밑둥치에 제법 튼실한 뿌리들을 달고 있는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마당 한귀퉁이에 수북이 쌓여있는 마른 나무 더미들과 수종이 같은 것이었대. 다만 그것들보단 줄기가 조금 더 굵고 표피에 윤기가 나고 뿌리엔 생기가 있었대. 가지 끝에는 번들거리는 이파리와 능금 크기만한 열매도 몇 개 달라붙어 있었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나무의 이름을 짐작할 수 없었대. 나무를 내려놓을 때 폐였을 법한 마당의 작은 흙구덩이를 바라보며 어젯밤 내 잠을 깨웠던 것이 바로 저놈이었구나 하고 중얼 그렸대. 그 사내가 실어다 부려놓은 나무였대. 하지만 내게는 그 나무가 나무처럼 보이지 않고 무슨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죽은 시신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보리빵을 들고 덜렁덜렁 식당 안으로 들었었대. 여주인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였고 사내는 유리문 밖을 내다보며 식물 뿌리 같은 걸 연신 찬칼로 오려먹었대. 한순간 그와 시선이 마주쳤대. 아주 무서운 눈이었대. 당장 내게로 달려들어 찬칼로 배를 가르고 간을 내먹을 것 같았대. 여주인은 내 시신을 삶을 물을 끓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대. 지극히 짧은 순간의 상상이었는데 나는 기분이 썩 나빠졌대. 아크릴 탁자에 앉아 나는 보리빵을 씹기 시작했대. 조선 세종조에 인육을 약으로 썼던 무리들 때문에 장안의 거지들이 남아나지 않았었다는 실록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얼마 뒤 여주인이 묽은 커피를 닫아주고 묵묵히 주방으로 되돌아갔다. 여주인은 평소와는 달리 15도 정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였다. 새색시가 처음 시집와서 3일 동안 떨구는 고개의 각도가 15도일 거라고 나는 마음대로 생각했다. 어제의 과도한 성교 때문일까. 여주인의 낯은 상귀된 기미 같은 게 아침까지 남아있었다. 빵을 씹으면서 나는 발그레한 여주인의 볼을 자주 훔쳐보았다. 그러다가 나를 노려보는 사내의 험악한 시선과 몇 차례 더 마주쳤다. 중세의 사형 집행리와 같은 눈, 저희가 찬칼로 오려 입속에 넣는 게 혹시 인육은 아닐까? 사내의 덩치는 비현실적일 만큼 컸다.
헝클어진 머리와 맹수 같은 눈빛과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터무니없이 과장돼 보였던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의 존재는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대. 특히 그의 등덜미는 하마의 어깨처럼 펀펀하고 걸음대가 겨루 앉아있어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외등잎 식물들이 쑥쑥 자라오를 것만 같았으니까 셋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세 사람 사이에 감돌고 있었대. 두 개째 보리빵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대. 선체로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고 여주인에게 잘 마셨다는 뜻의 미소를 잠깐 지어 보인 다음 내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 쪽을 향했대. 등이 뜨뜻해지는 걸 느꼈대. 내 뒷모습을 그 산적같이 생긴 사내가 노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대. 내가 2층 8호실로 올라오는 사이에 사내는 마당으로 나갔을 것이다. 창문 밖으로 무심코 머리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사내가 있었으니까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섰다. 그와 또 시선이 마주치기 싫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창으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져 마당의 사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에 씻고 온 나무 곁에 쭈그리고 앉아 골동품이라도 감성하듯 요리조리 뜯어보았대. 담배 연기를 피워올리며 한참 동안 상념에 잠기다가 갑자기 엉덩이를 하늘로 집어치고는 코끝이 땅에 닿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관찰했대. 30분 정도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행동에서 일정한 반복성을 발견해 냈대. 나무 곁에 쭈그리고 앉아 명상에 잠긴다는 것, 부분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뜯어본다는 것, 그리고 마당 가상자리로 멀찌감치 걸어나가 원망한다는 것, 다시 돌아와 뒷짐을 지고 나무 주위를 천천히 빙글빙글 돌며 훑어본다는 것이었대. 사내의 반복적인 행동이 네 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난 뒤 나는 방바닥에 발베개를 하고 누웠대. 그러나 내 눈은 얼마간 계속해서 사내의 눈빛을 보고 있었대. 사내는 시종 진지한 눈빛이었대. 담배 연기가 각막을 자극할 때나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릴 때도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대. 이따금씩 실망스러운 기운이 그 눈빛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집요하면서도 애틋하면서도 광기스런 특유의 눈빛을 잃지는 않았대. 나무 뿌린가를 창칼로 오려먹으며 끊임없이 나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었대.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창문 쪽으로 천천히 접근했대. 마당에는 조금 전보다 훨씬 많은 갈볕 입자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대. 눈이 부셨대. 그 눈부신 마당 한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만 덩그마니 누워 있었대. 사내는 보이지 않았대. 고개를 창밖으로 빼고 사위를 두리번거렸대. 강렬한 갈볕에 풀이며 나뭇잎들 마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대. 갈볕은 뜨거웠지만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여름철새 백로의 날개짓은 어딘지 모르게 춥고 쓸쓸해 보였대. 사내는 보이지 않았대. 어디 그늘로 들어갔겠지. 아니면 식당에 앉아 또 말없이 나무뿌리나 오려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왠지 그는 이미 이 사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대. 무작정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내를 찾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나는 식당으로 내려가 생수 한 잔을 마신 뒤 사방을 두리번거렸대. 식당에는 아무도 없었대. 숙소엔 나 하나뿐인 것 같았대.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걸 그냥 알 수 있었대. 며칠 묵는 동안 숙소가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던 때문일까. 바람과 새와 나무들 곁에 있자니 주변을 감지하는 원시적 본능 같은 게 복원이라도 되었단 말일까. 어쨌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갑작스런 평온으로 이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대. 나는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갔대. 다듬다만 알타리 무가 바닥에 널려 있었대. 주방 바닥은 매널기였대. 그 흙바닥 위로 청둥빛 날개를 가진 풍뎅이 한 마리가 한가하게 기어가고 있었대. 나는 주방의 작은 쪽문을 통해 마당으로 막 들어서고 있는 여주인을 보았대. 그녀의 한 손에는 금방 가을밭에서 뽑은 실파 한 단이 들려 있었대.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흰 팥뿌리에서 검은 흙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내렸대. 나는 얼른 천사가 놓여 있는 식탁으로 가 앉았대. 그녀가 유리문 미닫이를 열고 들었었대. 부엌 칼로 파 밑동을 자르고 껍질을 다듬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대.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대. 그분은 어딜 가셨나 보죠? 태초에 인류가 태어나 어두운 궁룡에다 대고 처음 발아한 음성이기나 한 듯 크고 낯설고 우렁쳐 나는 내 목소리에 놀랐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팔을 다듬다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대.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대. 그랬군요. 그녀가 한 말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대답했대. 나는 그녀가 아직까지 나를 상대로 대화하기를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가름 할 수가 없었대. 할 일 없이 천사의 거표지만 만지작거리다가 한 무리의 단풍 관광객들이 식당으로 들이치는 틈을 타 밖으로 나와버렸대. 들판이 잘 바라다 보이는 염화까지 나가 음음 콧소리를 내어 이동원의 향수를 불렀대. 풍천 상어집들에서 풍겨나오는 속 거북한 양념장 냄새는 이어서 냈대. 좁은 염화를 가로지른 철교는 크기만 다를 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그 형태와 색깔이 놀랍도록 흡사했대. 이름 모를 농부가 권하는 팔팔 라이트를 한 대 받아 그와 함께 갯강을 따라 심어놓은 무궁화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아 피웠대. 담배는 쓰고 매웠대. 3년 만에 피워보는 담배였대. 1cm쯤 피우고 농부의 눈치를 살피며 슬며시 신발바닥 밑으로 우겨넣었대. 농부의 푸른 담배 연기는 유연하게 그의 코를 빠져나와서 빠르게 바람과 뒤섞였대. 그의 코끝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생각했대. 인류가 그 어떤 문명보다 앞서 애착을 보였던 게 저 부질없는 연기가 아니었을까. 향기. 저 강물 밑에서 떠오르곤 한다는 치명이란 걸 본 적이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대. 나의 쉰을 충분히 넘긴 사내였대. 치명이라니요? 그가 되물었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대. 기계죽 먹은 것 같이 군데군데 헐벗은 먼 산 쪽으로 시선을 돌렸대. 치명이란 건 어쩌면 실존하는 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들판이 바라다 보이는 식당 2층 홀에서 오리알과 푸깨추가 든 비빔밥을 먹었대. 이름을 알 수 없는 토주도 한 잔 마셨대. 나는 식당 주인에게 저거라고 차림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주인은 말없이 비빔밥을 내왔대. 식당 안엔 주인과 나뿐이었대.
주인은 좁고 길쭉한 종이 집에다가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묵묵히 집어넣고 있었대.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었대. 언어라는 게 없었대. 이따금씩 주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온 젓가락이 은빛을 튕기며 바닥에 굴려떨어졌고 내 숟가락이 양푼 밑바닥을 긁으며 마찰음을 낼 뿐이었대. 페인트 색상보다 더 명료하고 눈부신 분홍색 딸기 아이스크림을 두 개씩이나 핥으며 숙소로 돌아왔대. 뜨거워진 산촌의 아스팔트 위를 20분간 걸었대. 반주로 마신 토주가 여간한 독주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대. 무릎 관절이 제멋대로 휙휙 접히고 몸 안의 기운들이 하얗게 도망을 갔대. 그럴 때마다 나는 최대한 혀를 길게 내밀어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핥았대. 머릿속에서는 쓰르라미 소리 같은 게 났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사지를 쭉 뻗었대. 깊은 낮잠 속으로 떨어지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대. 그동안의 삶에서 비롯된 긴장들은 물론 욕망이랄지 작은 소망 같은 것마저도 남김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잠이었대. 잠 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나는 삶에 무슨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중얼거린 듯도 싶었대. 창밖은 여전히 갈볕으로 따갑고 나뭇가지 끝의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이파리들은 무심한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줄창 저렇게 끝없이 뚫려 있는데 한오라기 연기 같은 인생 거기에 향기 따위 없으면 어떠랴. 짓바귀 소리에 잠을 깼다. 오후 6시가 훨씬 넘어 있었다. 누군가가 내 피부에 구멍을 뚫고 잔뜩 바람을 불어넣은 걸까.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 같았다. 몸의 이곳저곳을 만져보았다. 감각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창을 통해 들어온 바깥의 희미한 빛이 천장 한가운데서 야울거렸다. 한 시간 만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일어서서 천천히 방 안을 돌았다. 걸음걸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야 난간을 부여잡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벽이나 큰 바위나 나무 같은 데다 몸을 천천히 부딪혀 볼 생각이었대. 그래야 푸석푸석하게 부푼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갈 것 같았으니까. 층층나무나 오리나무에 가 부딪혀 볼 생각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대. 그때까지도 나는 마당에 여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대. 허겁지겁 한아름짜리 층층나무를 부담고 정신없이 온몸을 비벼대다가 마당의 장작 불빛을 발견했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얼른 고개를 떨구고 손에 들고 있던 꼬챙이로 바삐 알불을 일구었대. 주위가 어둑해지면서 알불은 더욱 화사한 주황빛으로 어른거렸대. 수수깡처럼 마른 사람이 백두급 씨름 선수 걸음으로 어기적거리며 마당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녀는 얼마나 웃었을까. 거친 표피의 층층나무를 이산가족이나 되는 양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괴한 장면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두 번째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웃었대. 여전히 건강한 웃음, 마름질 선이 단순한 흰색 블라우스, 낡은 청바지,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였다. 그녀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허벅지는 다시 한번 총을 들고 홀로 목장을 지키는 서부 영화 속의 젊은 미망인을 떠올리게 했다. 게다가 그녀는 챙이 멋지게 휘어진 남성용 밀짚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말총머리는 왼쪽 어깨를 넘어와 봉긋한 왼쪽 가슴을 덮었고 흰 블라우스 칼라 사이로 솟구친 그녀의 긴 목은
배롱나무 줄기처럼 검고 억세 보였대. 오래 주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뿐했대. 새우와 연못을 얘기하던 목소리였대. 나는 나무 의자를 끌어당기고 건강미와 간능미를 회복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대. 이토록 모진 낮잠은 처음입니다. 나는 뒷머리를 긁었대. 나와 대화하는 것을 그녀가 꺼리지 않게 되었다는 게 즐거웠대.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나와 얘기하는 것을 유별난 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특별한 의미 따위를 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모 혹은 자식에 관계된 남다른 소망 얘기에서 비롯된 석연찮은 분위기는 분명 있었대. 그리고 낯선 사내의 돌연한 출몰과 한밤의 과도했던 성교도 이전과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지난 하루 저녁 사이라는 짧고도 강렬한 경험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온 걸로 보였다. 나는 어제 저녁이라는 시간만 감쪽같이 배제된 그저께의 그녀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목소리가 그랬다. 낮에 뭔가 특별한 걸 드셨던 모양이죠? 잘 바수어진 앵글부를 보며 그녀가 물었다. 푸켓취 오리알 고사리 따위가 든 비빔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반주도 한잔 했고요. 특별한 게 있었다곤 생각지 않습니다. 복분자 술을 드셨군요. 복분자 술이라니요? 산딸기로 빚은 술을 여기선 그렇게 불러요. 산딸기를 복분자라고도 하잖아요. 엎어질 복에다 동의분을 쓴 복분자. 그런데 저 왜 이쁘고 맛 좋은 산딸기가 그런 회개한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가 조금 웃다 말고 말을 이었다. 옛날엔 소변을 질그릇 동의에 받아서 걸음에 썼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요? 뭐 요즘도 시골에선 종종 볼 수 있긴 하지만요. 그녀는 이글거리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쉬었다가 말총머리를 등 뒤로 쓸어 넘기고 다시 입을 열었다. 산딸기로 빚은 술을 먹고 소변을 보면 그 질그릇 동의가 엎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즐겨 마셨다는 거죠. 복분자, 그럴듯한 이름이지 않아요? 과연 하고 나는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대. 게다가 여긴 풍천장어의 고장이에요. 장어란 놈 생긴 걸 보세요. 남자들 스태미나가 좋아질 거란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복분자 술 한 잔에 풍천장어 안 주면 무턱대고 끝내준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녀의 복분자 술 얘기에 빠져들다가 나는 과도했던 그들의 어젯밤 성교를 떠올렸대.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렸대. 그녀는 이미 어젯밤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 술을 먹으면 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만 한 동이를 마시고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에 따라 취하는 것도 다른 거겠죠? 선생님 같은 분은 이기기 힘든 체질인가 봅니다. 그런가? 그런가 보시오. 영 체면이 서지 않는데 이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게 체면인지 아닌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을이 깊어가는 산마을의 저녁에 바깥 마당에 알불을 굽고 있는 건강한 여성부 앞에서 복분자 술에 취해 가까스로 깨어난 한 남자의 푸석한 모습은 말씀이 아닌 건 분명했대. 그다지 이름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장작 한 개비를 불 위로 던져 넣으며 말했대. 한땐 이곳에 복분자 술과 풍천장어를 먹으러 오는 남자들이 많았었지요. 그 음식의 효과를 당장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내들도 많았고
그래서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작은 불똥들이 타다닥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다. 그녀의 봉긋한 가슴이 불빛을 받아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열기에 발갛게 상귀된 그녀의 뺨을 나는 얼른 바라보았다. 스무 살도 안 된 앳된 얼굴 같았다. 선생님은 저를 보고 여러 가지 재미난 상상을 하셨어요. 저 정말로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과연 그런 상상들이 맞는지 어쩐지. 그냥 일종의 파적거리랄까. 그런 걸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은 것 뿐입니다. 확인해 본 데서 대부분 틀리지요. 60%쯤 맞힌다고 했지만 보통 사람이라도 다 그 정도는 맞히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란 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 거란 생각을 했지요? 선생님이라면 제 얘기를 좀 해도 상관은 없겠다고 생각한 때문이겠지요. 그런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왠지 저한텐 특별하게 느껴지는 분이거든요.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괜찮을 상대가 이 세상에 하나쯤은 있을 거란 생각을 평소에 해왔거든요. 말하자면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셈이지요. 뭐 색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사는 얘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말을 이었대. 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복분자 술에 취한 남자들이 찾던.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천진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바쁜 걸음으로 식당 쪽을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밤이 되었구나 생각했다. 밤이란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 것 같았다. 이 세상에 빛이라곤 그녀가 피워둔 장작불밖에 없었다. 장작불은 참으로 따스하고 정겨웠다. 세상이 그 장작불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대. 그녀는 사업들이 라거맥주 3병과 양념된 닭고기 살점들을 한 양푼 가득 담아 가지고 나왔대. 토막난 닭고기를 굵은 철사에 꿰어 알불 위에 올려놓았대. 금방 지글거리며 고기가 익기 시작했대. 맥주군요 라고 내가 말했고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멋지게 맞췄잖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대. 식도가 깨질 것처럼 맥주는 차가웠대. 이따금씩 밤새가 울었대. 그녀와 나는 얼마 되지 않아 세 병의 맥주를 모두 비웠대. 그녀가 다시 식당으로 가 세 병의 찬 맥주를 가져왔대. 내다 놓으면 식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대. 식는다는 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내가 말했고 그녀가 활짝 웃었대. 찬 밤기운이 산 위에서 한꺼번에 몰려 내려오며 마른 나뭇잎들을 흔들었대. 어제 저녁에 금지된 장난 타이틀곡을 들은 것 같아요. 나는 구운 닭고기에 묻은 검은 숯을 떼어내며 말했대. 그 사람이 한때 듣곤 했던 거예요. 어느 모로 보나 그런 영화는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텔레비에서 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카세트 테이프로 돼 있는 것을 사온 거예요. 테이프였군요. 턴테이블 회전 속도에 이상이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라서 그래요. 영화도 오래된 흑백 필름이라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요. 자세히 보셨군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나는 거라곤 비행기 기총소사와 아이가 인형을 주우려고 애쓰는 장면 정도인걸요. 또 두 병의 맥주가 비워졌대. 그녀가 입술에서 잔을 떼고 말했대. 그 사람은 한때 그것을 밤마다 들었어요. 공연이 서글퍼지기만 하는 걸 무엇하러 듣나 짜증도 냈지만 이젠 오히려 제가 듣지요. 그렇군요.
어젯밤 금지된 장난뿐만 아니라 제 방에서 난 모든 소리들에 대해선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께 죄송해요. 아, 이건 참 뭐랄까 대단한 발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뭐가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게 들어볼 수 없는 말이지 않은가. 그녀의 발언으로 나는 갑자기 낯선 공간에 던져졌다는 기분이 들었대. 한 병이 아직 더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쪽으로 향했대. 나는 흐유하고 정체불명의 한숨을 내쉬었대. 밤이 얼만큼 깊었는지 적어도 주위의 어둠을 보고서는 짐작할 수 없었대. 맥주를 들고 나오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조금 흔들렸대. 하지만 그녀의 빛나는 눈과 젖은 입술과 넓은 어깨는 밤새도록 품하셔도 끄떡없을 것 같다는 믿음을 주었대. 그 사람은 조금은 병적이지요. 꼬챙이로 불을 일구며 그녀가 말했대. 어쩌다 들러서는 한풀이라도 하듯 그러거든요. 하지만 변태라거나 그런 쪽은 아니에요. 대단한 발언을 이미 들었던 참이었으므로 나는 새삼스레 놀라지는 않았대.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비현실적인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뿐이었대. 음천에서 강림한 누군가의 영혼, 어떤 소설에선가 튀어나온 작중인물, 아니면 어둠의 정령,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깊은 가을밤, 닭꼬치를 안주로 맥주를 마시면서 그다지 낯익은 상대라곤 할 수 없는 남자에게 전날 밤 있었던 격렬한 성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여자란 흔치 않은 거니까. 공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3분의 1쯤 남아있던 잔속의 맥주를 비우고 말했대.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분은 물론 남편이겠지요? 그런 셈이지요. 그런 셈이라. 그 사람한텐 아주 사람 좋은 부인이 있었지요. 그 사람에게 법적인 배우자는 그 부인 하나뿐이었어요. 8년 전에 자궁암으로 죽었는데 참 안 됐어요. 고생만 하고. 그럼 재혼을 하신 거로군요. 그런 셈이지요. 그런 셈이라.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닭꼬치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이 특별한 공간의 특별한 저녁 시간에만 통용되는 특수한 언어 같다는 생각을 했대. 저 밝고 잡담스러운 저작거리에서는 그런 말이라곤 도무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라. 전부인한테선 아, 이런 식의 표현이 신뢰가 된다면 상관없어요. 에, 자녀를 두지 않았었나 보군요.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부인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겼죠.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 사람한테 결함이 있었던 것이요. 그 사람도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요. 저를 만난 뒤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력 같은 밤하늘을 한 차례 올려다 보았대. 위스프라는 걸 아시죠? 요 아래 슈퍼에서 그걸 사는데. 위스프라는 거 아시죠? 요 아래 슈퍼에서 그걸 사는데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은 저를 자기 집에 거의 감금해 놓다시피 하고 고문에 가까운 벌써 7년이나 지났군요. 요즘이라고 덜 과격해진 건 아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대. 위스퍼라는 게 뭐길래 그를 그토록 광포하게 만들었던 걸까? 그녀의 말에서 내가 늦게나마 알아낼 수 있었던 건 그녀가 그런 셈이죠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였대. 그녀는 그와 재혼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아내도 아니었대. 그러나 그녀는 그와 7년이란 세월을 함께 살아온
실질적인 그의 아내였던 것이다. 그런 셈이지요란 말 이제야 알겠다. 부인은 아이가 없는 걸 자신의 죄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안 됐어요, 정말. 그녀는 더 이상 맥주를 마시지 않았대. 나 혼자 홀짝홀짝 마셨대. 7년이란 기간이 줄곧 강제적인 관계로 이어진 걸로 들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녀가 웃었다. 글쎄 나도 참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33이었지요. 그때가. 23부터 10년 동안 줄곧 풍천장어 먹으러 온 남자들을 만났으니까 33이면 그 마당에선 이미 은퇴할 나이였고 뭐 꼭 그래서 그 사람과 살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대. 자신의 말에 도서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걸까. 긴 한숨을 내쉬었고 긴 한숨 끝에 말을 이었대. 얼굴엔 웃음 따위 깨끗이 가시고 없었대. 한 여자가 남자들과 사주고 돈을 받는 일에 흘려든 사연은 기구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요. 정말 기구한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치고 기구하지 않은 운명도 있던가요? 태어난 것 자체가 기구한 거니까 그런 여자들의 운명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구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구하다고 해서 기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기구하게 보아준 데서 기구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내가 만난 많은 여자들은 그다지 기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곳으로 흘려든 사연들이야 구구각색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사연은 한 인간이 구두닦이가 되었다거나 판금사가 되었다거나 할 때 을에 있기 마련인 사연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지요. 특별할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럭저럭 살다 보면 낯선 남자를 만나는 일이 꼭 참담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지요. 나름대로 어떤 삶의 결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어떤 삶이든 다 숨을 쉬고 즐거우며 나태해지는 부분들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할부금도 내고 적금도 들고 영화관에도 가지요. 조금씩 조금씩 그 나름대로 생활의 틀을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생활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안을 정해놓고 그 일을 시작하거나 재주껏 특정한 남자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내려는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늘 탈출을 벼를 거라면 그런 일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저는 말했지요. 저는 정말이지 손님과 다투고 울고 하는 거 가장 싫었거든요. 그건 돈을 위해 사랑을 판다는 걸 스스로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낯선 남자와 자는 일이란 적어도 저에겐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줄곧 생각했었지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 뛰쳐나오거나 애시당초 그 일에 흘러들지 않았겠지요. 아, 예. 아래 턱을 쓰다듬으며 나는 연신 고개를 주워거렸대. 밤새들도 잠든 시각이었대. 주인은 조용했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난 뒤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지요.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 이상한 건 저는 분명 그 상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상대는 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와서는 꼭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을 일부러 찾아왔어. 대개의 남자들은 항상 새로운 여자를 찾는 거라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부터
전 이곳에서 쉽게 떠날 수 없는 운명이란 걸 함께 알았지요.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남자를 여러 차례 보았어요. 함께 살자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남자도 있었지요. 어린아이처럼. 제가 항상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감동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보이다가도 겸연쩍게 웃으며 주섬주섬 옷을 찢어입고 떠났으니까요. 이 세상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남자들의 것이라곤 하지만 정말이지 남자들은 여간 섬약한 존재가 아니더군요. 아주 사소한 관심과 친절에도 금방 감동을 하고 눈물을 비치니까요. 처음에는 허세를 부리고 마치 금방이라도 저를 넉다운시켜버릴 것처럼 속물적인 제스처를 보이지요. 하지만 전 복분자술과 풍천장애에 단련된 몸이었거든요. 남자들이 떠나는 모습이란 대개가 비슷했어요. 묵묵히 옷을 챙겨 입고 허탈해져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뒷모습은 그의 아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가부장 사회의 남자, 직책을 가진 남자, 가장으로서의 남자를 모두 벗어버린 한 인간의 순수한 뒷모습은 그다지 보기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전 느끼곤 했지요. 이 세상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나선 남자들의 허세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가를. 그런 남자의 뒷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 저는 자꾸자꾸 이곳에서 떠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다음에 그들이 저를 찾아올 땐 아주 어린애처럼 되어 있지요. 남자니 여자니 세상이며 먹고 사는 문제 따위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검게 탄 얼굴에 깊은 주름 패인 어린아이라니 상상이 될까요? 실제로 그들은 제 앞에서 칭을 그리기도 했지요. 두릅 나물이 나고 산자락에 머위가 자랄 때면 아, 수산읍에 산다던 그 사람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저는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인상을 떠올리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적어도 아카시아 꽃이 지기 전에 흰 와이셔츠와 검은 구두를 신고 왔으면 큰아들이 전문대학 전기과에 합격했다고 좋아하곤 했지요. 가을엔 가을대로 군산에 사는 정씨가 찾아와 하룻밤을 보내고 가곤 했던 겁니다. 계절 따라 꼬박꼬박 찾아오던 사람이 어느 해엔 나타나질 않을 때도 있었지요. 몇 개월이 더 지났어야 그가 간경변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우연한 풍문으로 듣게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 이곳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곳에 있으리란 믿음을 계속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었지요. 전 어떤 기구한 운명 때문에 그 일에 빠져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그다지 기구한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지요.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한계의 민들레시 포사가 척박한 땅에 내리앉을 수도 있듯이 나란 존재도 어쩌다 그런 삶 위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지요. 주인집 아주머니와 간장도 담그고 텃밭에 시금치 씨앗을 뿌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으면 그와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 새벽에 그와 함께 은행나무 밑을 산책하면서 녹즙기며 안개 같은 것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요. 보름에 한 차례씩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러 절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살았고 특별히 쓸쓸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적도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늙음악을 대비해 돈도 좀 모아야 할거 아니냐며 만 원짜리 한 장을 더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삶이란 순간순간을 사는 것일 뿐,
무언가를 대비하며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에, 제 말은 그러니까. 말끝이 흐려졌대. 복학생 시절의 한 여인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녀와 20분간의 섹스를 끝낸 뒤 밑도 끝도 없이 솟구치던 눈물을 억누르느라 무진내를 썼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녀. 그녀도 그날 내게 최선을 다했던 걸까. 특별한 건 없어요.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그녀가 대답했대.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남다른 서비스나 신비한 테크닉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단지 행위가 끝날 때까지 상대가 왜 나를 필요로 하는가만을 끝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간단한 거였죠. 이 사람이 왜 나를 필요로 하는 걸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아주 훌륭하게 끝나곤 했으니까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어쨌거나 얼른 치르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무도 다시는 저를 찾지 않았겠지요. 물론 저를 다시 찾아달라는 뜻으로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연민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였지요. 그렇게 10년을 이곳에서 사셨군요. 33까지 아직은 꽤 많은 사내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만 그 사람한테 걸려들고 말았지요. 나중에 그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그 사람은 나란 여자가 생리를 한다는 게 몹시 신기했었나 봐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저문 가을밤 여자와 마주앉아 생리 얘기라니. 내겐 그녀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았대. 익명의 어떤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굴까? 이곳에서 그렇게 살다 간 전설 같은 여인은.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했지요. 중요한 것이라고요? 전 제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적어도 생리적으론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신기할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과연 나도 실제로 남들처럼 아이라는 것을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아,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 비현실적인 미래였던 거예요. 남들처럼 아비가 있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비와 아이와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점에선 정말 막막했지요. 남들에겐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거지요. 다짜고짜 저를 이 집으로 끌고 온 그는 저에게 고문과도 같은 행위를 감행했지만 전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황폐해진 33의 제 몸뚱아리 위에 찬란하게 자라오르는 싱그런 불포기와 나무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날이면 날마다 황량한 영혼들이 머물다 가곤 했던 제 육신은 어느새 사막 같은 불모의 땅이 되어 있었거든요. 수천 명의 거친 바람들이 지나며 할퀴어버린 제 육신이 새 생명의 대지가 될 수도 있다는 황홀한 상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건 기적과도 같을 일이었지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고 있다는 자각도 없이. 그가 광적으로 구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무례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내가 입을 열었대. 광적이란 말도 그에겐 과분한지도 모르지요. 그는 정말로 미쳤으니까. 그녀는 또 후후 웃음을 웃었대. 아이가 생기질 않자
비로소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아니, 정상이 아닌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시작되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의 아버지밖에 없었거든요. 그의 나이 7살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유랑을 시작했지요. 유랑이라기엔 너무도 춥고 배고프고 공포스러운 유랑이었던 겁니다. 여맹 위원장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젖먹이 딸 하나를 업고 월북을 한 뒤에 집은 접수되고 미처 피신하지 못한 그의 아버지는 수배가 되었지요. 그의 아버지와 그 사람은 산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겁니다. 재판 따위 없이 사람을 마구 총살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뽕나무밭이나 복숭아밭에서 일가족을 몰살하는 처형이 날마다 자행되던 때였던가 봅니다. 51년 그 춥던 겨울에 두 부자는 저기 저 노령의 한 산맥을 넘고 있었지요. 왜 끝도 없이 쫓겨다녀야 하는 건지 7살이었던 그 사람은 알 턱이 없었지요. 잡히면 죽는다는 말밖엔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그날도 저 노령을 넘는데 해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게 눈이 내려서 부자는 커다란 눈썹 바위를 찾아들어 밤을 견디다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흘이 지났어야 지서 당직실에서 깨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영영 깨어나지 않았지요. 깨어난 곳이 지서의 당직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겠지요. 눈 덮인 지서 앞마당에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답니다. 총에 맞은 게 아니라 동사체였다는 거였지요. 사흘이 지났지만 시신은 눈썹 바위 아래 있던 모양 그대로였던가 봅니다. 너무도 추운 날씨였다니까요. 그때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서야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를 알 수가 있었지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깨어난 채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아버지의 굳은 시신을 보고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두 팔과 가슴 안쪽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의 7살짜리 몸뚱어리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서 당직실의 유리창문을 통해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언 어깨와 잔뜩 구부린 팔과 허리, 차디찬 허공을 안고 있는 10개의 허망한 손가락들, 그 손가락 위에 쌓이는 희고 빛나는 눈송이들. 밤은 조금 더 깊어졌고 한기가 엄습해 오기 시작했대. 맥주를 홀짝거리면서 나는 어깨를 움츠려 들었대. 그녀는 이따금씩 불 위로 마른 장작을 던져 넣었대. 그녀의 말을 너무 열중해 들었기 때문일까. 내 머릿속에는 51년 그 춥던 겨울의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대. 사내가 구해다 부려놓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가 어둠 속에 나자빠져 있는 게 보였대. 장작으로 쓰기 위한 건가요, 저 나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잠자코 장작 한 개비를 불 속에 집어넣었을 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예감이라도 했었던가 봐요. 내 질문엔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사내 아버지 얘기를 계속했대.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뒤 얼마 안 있어 그 사람은 자신의 품 안에 그림 한 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연필로 아주 정성들여 그린 그림이었어요. 자신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그가 집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당신이 없더라도 어린아이 혼자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그의 품속에 넣어주었던 거예요. 마당에 고염나무가 서 있는 집 그림을. 고염나무요? 감나무 씨를 심으면 고염나무라는 게 자라나지요.
감나무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과 씨를 심는다고 사과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포도 알만한 능금이라는 게 열리지. 고염도 꼭 능금 알만하지요. 나는 고기를 주워 끓였대. 머리가 무거웠대. 입을 여는 것도 점점 힘들었대. 그럼 이 집이 바로 그 고염나무가 서 있던 그림 속의 집이었단 말입니까? 그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대. 지금은 그 나무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하여튼 이 집이 그 집인 건 분명해요. 대화가 맥락을 잃어가고 있었대. 무엇으로 시작된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걸까? 나는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고 무거운 눈꺼풀을 끔뻑거렸대. 아내에게서도 나에게서도 아이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이상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이 집에 살게끔 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영혼을 어머니와 만나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가 북쪽이든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거겠죠. 적어도 어머니가 없고 월북했던 누이 동생은 살아서 만날 수도 있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일 거예요. 아니, 살아서 만날 수 없더라도 그 자식들끼리만이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몇 세대가 지나도 핏줄의 만남은 가능할 거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핏줄의 생존과 만남 따위가 왜 그다지도 그에겐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의 전 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건 오로지 핏줄과의 만남 그것뿐이니까. 자식을 살리느라 온몸으로 끌어안고 죽어간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을 본 순간 어린 나이였지만 그 사람은 무언가를 언뜻 보아버린 게 분명해요. 수천만 개의 이론으로도 풀수 없는 생육과 번성의 신비를 한눈에 보아버린 게 분명하다고요. 그를 보고 있으면 그럴 거라는 짐작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런 그가 자신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점점 자기 파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생육할 수 없는 기능을 자학적으로 소진해 버리려 했고, 그러자니 끝도 없이 광포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저는 그의 미치광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던 거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미친 듯이 나무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켠에서 잘 자라던 고염나무가 73년 봄에 갑자기 죽어버렸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생긴 고염나무를 찾아 온 나라를 이잡듯 뒤지고 다닌 지도 3년이 넘은 겁니다. 그동안 구해온 나무만도 50그루가 넘을 거예요. 하지만 마당에 자라던 나무의 모습과는 터무니없이 달랐지요. 번번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는 또 다음 날 아침 나무를 찾아 집을 나서곤 하는 겁니다. 요즘은 보름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나무를 구해 들어오지요. 예전보단 훨씬 그 일에 기운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염나무라면 그림에 그려져 썼다던 바로 그 나무군요. 그가 구하려는 게. 내 눈꺼풀은 자꾸 더 무거워졌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렇게 수북이 쌓여 말라가기만 할뿐그 고염나무를 대신에 마당에서 자랄 나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요. 아마 영영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마당 한켠에 쌓여 있는 나무더미를 바라보았대. 왜 그것과 똑같은 나무를 찾아야 한다는 걸까요? 일방적인 믿음 때문이지요. 그의 어머니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면 떠나기 전에 딸에게 한 장의 그림을 그려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집 그림 같은 거. 처음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중엔 확고한 믿음으로 변질된 거지요. 그집 그림에도 반드시 고염나무가 그려져 있을 거라는 것도. 사람은 늙어 죽더라도
그 그림만큼은 후대에 전해질 거라는 믿음까지 생긴 거예요. 똑같은 고염나무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자신한테 후손이 없는 한 혈육의 상봉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내 혀가 자꾸 꼬부라졌대. 물론이지요. 그녀는 맥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켜고 말했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질없는 일이란 걸 금방 알아채지요. 하지만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마당 한귀퉁이에서 자라던 것과 똑같은 나무를 구해 심을 수 있다고 해도, 그리고 어느 날 그의 혈육이 이곳에 찾아온다 해도 그가 살아있을 동안이 아니라면 결국 그 나무만 홀로 혈육을 맡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하고. 소용이라. 나는 어디든 비스듬히 눕고 싶었대. 맥주 한 컵을 들이켠 그녀는 오히려 새로운 기운을 얻은 사람 같았대. 허기야 격려의 관음전 지장보살이나 저위 커다란 도솔한 마에불도 보면, 그래요, 그런 것들, 흙이나 돌로 빚은 그것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지요. 그러다가도 그게 천년도 지난 물건이란 걸 알게 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숱한 기원들이 그 흙과 돌에 배어있다는 것, 그런 건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척 보아 느껴지는 것이요. 냄새나 향기나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은 정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없이 무작정 나무에만 매달려 사는 건지도 모르지요. 사람이 산다는 건 꼭 소용에 닿는 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누이동생이 혹은 그 누이동생의 자식들이 고염나무가 그려진 집 그림을 실제로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에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갖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에게는 신념과도 같은 것이요. 그래요. 그의 믿음, 그의 신념, 그의 행동은 아무런 소용에도 닿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허기에 지쳐 운행을 하다 저 염소밭에 쓰러져 죽은 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 소용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스님은 과연 자신의 시신에서 자라오른 염주 열매로 차를 끓여먹는 사람들의 오늘을 상상이나 했을까? 그 사람을 이해하기엔 여기 이 선운사처럼 좋은 곳이 없지요. 침향이 있고 염소가 있고 새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늘 푸른 동백나무 숲과 사연 많은 비석들, 불상들이 있으니까요. 천년을 넘게 이어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아직 소나무 숲과 오리나무 숲 사이에 바람으로 살아있으니까요. 시간을 뛰어넘어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든 작용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마철에 그 연못의 새우를 잡아 냉동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세월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새우처럼 냉동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녀의 얘기는 거기까지다. 나도 모르게 장작더미 위로 쓰러졌던 모양이었다. 네 발로 걸어 2층 8호실까지 올라온 기억이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2층 8호실에서 깨어났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깔린 깨끗한 요 위에서. 오늘 가려고 해. 아침에 일어나 동갑내기 여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그게 무슨 대수냐는 대꾸였대. 그래 그럼. 저녁에 아이스토리에서 만나. 시청 뒤에 있는 거기 말이야. 7시. 알았어. 전화는 끊겼대. 수화기에서 거칠고 메마른 바람이 끼쳐왔대. 그녀는 어째서 항상 황량한 사막 주변부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작은 사슥의 이미지로만 내게 존재하는 걸까? 늘 햇빛에 달구어진 하얗게 바랜 돌, 발치에라도 채면 힘없이 부서져 먼지가 되어버릴 허망한 돌,
사람의 왕래가 끊긴 지 이미 수세기가 지난 들판 위의 돌, 일정한 형태도 빛깔도 냄새도 생명도 없는 돌, 아무것도 아닌 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알았어라고 대답했고, 1초도 어기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웃음도 교태도 그녀에겐 없었다. 그녀에겐 어째서 이유 같은 게 없는 걸까? 그날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유. 남녀가 만나는 데는 종종 그런 사정이 생기기도 하는 게 아니던가. 그래서 서로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다시 맞추고 여의치 않으면 안달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던가. 우리는 왜 이럴까? 어쩌면 나라는 인간도 그녀에겐 한계의 사슥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나도 그녀를 만날 때 특별한 사슴 같은 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좀 만나요 라고 말하면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나가지 않았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깼다. 심호흡을 하고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면서 나는 내 손으로 그 창문을 닫은 기억이 없다고 중얼거렸다. 두뇌의 기억보다 먼저 나를 일깨운 건 피부의 기억들이었다. 촉감, 내 신체의 오른쪽 면 피부들이 그 촉감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로소 두뇌는 내가 어제 그녀의 왼쪽 어깨에 매달려 마당을 가로질렀고 계단을 올랐으며 이 방에 들어와 쓰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 내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다리와 자늘이, 옆구리 겨드랑이가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의 왼쪽 살들과 심하게 마찰을 일으키던 기억이 떠오르자 얼음물 속에 온몸을 담근 것 같은 전율이 엄습했다. 그녀의 어깨는 튼튼하고도 따뜻했다. 허벅다리에는 굉장한 탄력이 있었다. 내 왼쪽 옆구리를 끌어안던 그녀의 힘있고도 부드러웠던 손. 그러나 그 따뜻했던 감촉과 그로 인한 전율은 내가 그녀에게서 종종 느꼈던 관능미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아니었다. 관능 따위와는 정말이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누구에겐가 전폭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 한 여인이 순전히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고 있다는 확신. 생전 처음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 누구에겐가 100% 기댔다는 사실. 온전히 나를 던져 기대도 좋을 만큼 그녀는 아주 크고도 강했다는 것, 늠름하고 멋졌다는 것, 그런 거였다. 그런 것의 확인이었다. 나는 방바닥 위에 오금을 접으며 쪼그리고 앉았다. 사위어 드는 장작불, 그 곁에 내가 맥없이 쓰러진다. 하던 말을 멈춘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게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도리질을 한다. 연민 가득한 시선, 이윽고 내 오른팔을 움켜쥐고 능숙하게 자신의 어깨에 두른다. 내 몸이 힘없이 쑥 들린다. 그녀의 어깨에 오른쪽 뺨을 기대고 나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마당을 가로지른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친절하며 믿음직스럽다. 식당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나무 계단을 오르면서 그녀는 내게 말한다. 괜찮을 거예요. 자, 한발한발 천천히. 괜찮아요. 괜찮아. 방으로 들어선 그녀는 요를 넓게 펴 깔고 나를 그 위에 안전하게 눕힌다. 뒷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양말을 벗긴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는다. 턱 밑까지 꼭 끌어당겨 덮어준다. 그녀의 아가슴이 내 얼굴 가까이 접근한다. 나는 그녀의 냄새를 맡는다. 갓 써낸 옥수수 냄새 같은, 혹은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꽃잎들이 뿜어내는 향기 같은. 그녀는 일어서서 나간다.
문을 닫기 직전에 나를 바라본다. 걱정스런 얼굴. 문이 닫힌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진다. 창틀 아래 쪼그리고 앉은 채 이제 떠나야지라고 몇 번을 되뇌었다. 천천히 숄더백에다 이런저런 것들을 집어넣었다. 천사와 전기 면도기와 칫솔과 양말들. 창밖으로 보이는 계곡의 단풍들은 나흘 전보다 훨씬 그 빛이 바래 있었다. 이 가을도 또 서둘러 어디론가 떠나려는 것이다. 어젯밤엔 취중이었지만 그녀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다. 그러나 끝까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다. 그 사내가 나무에 대해 보이는 광적인 집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녀는 어째서 그의 곁에 머무는 걸까? 불모의 육신이 새 생명의 대시가 될 수도 있는 황홀한 가능성.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은 이미 오래전에 고스란히 숲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그녀는 왜 늙고 황폐한 그의 곁에 여전히 떡갈나무처럼 머물겠다는 것인가. 숄더백을 메고 나무 계단을 내려서는 나를 바라보며 그녀는 이마에 늘어졌던 앞머리를 젖은 손으로 쓸어 올렸다. 숙소에 처음 찾아들던 날처럼 그녀에겐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나는 늘 앉던 테이블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았다. 타담한 장작들이 까맣게 식어 있었다. 사내가 부려놓은 나무는 이슬을 맞아 검게 번들거렸다. 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음성은 밝고 건강했다. 아,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알루미늄 사각쟁반 위에 아침을 차려내왔다. 두부 무침, 고사리 무침, 호박전, 무국, 조기, 김. 그런 것들을 나는 맛있게 먹었다. 맛있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었다. 내가 떠난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걸까? 떠날 거라고 내가 말했던가? 줄곧 먹어오던 음식들과 조금은 색다른 반찬들이 아침 식탁에 오른 것을 보고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어제가 제사였거든요. 나는 땀에 젖어 있는 그녀의 이마를 바라보았다. 너무 순박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제사요? 나는 그녀의 말을 금방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예, 부인의 제사였어요. 나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길게 늘어진 살짝을 귓바퀴 뒤로 쓸어 넘겼다. 혼자서 제사를 지내셨군요. 내가 물었다. 늘 그랬으니까요, 뭐. 그녀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향만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녀는 남편도 모르는 전 부인의 제사를 혼자서 지내는 여자였던 것이다. 그녀가 타다 준 염주차를 마시고 숄더백 끈을 어깨에 얹었다. 그리고 식당 기둥에 붙어있는 군내 버스 시간표를 흘끼 쳐다보았다. 몇 번 더 손목을 들어 버스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큼큼 두어 번 더 헛기침을 하고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녀에게 말했대. 그녀는 내게 우산을 건넸대. 비가 온다고 하기에 우산을 받아들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라고 말해버릴 뻔했대. 당신은 결국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 사내와 살기로 작정한 이유나 동기 같은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몸뚱어리 위에 찬란하게 자라오르는 싱그런 풀포기와 나무들을 꿈꾸지 못하게 되었다. 적어도 그 사내와 사는 한은 그렇다. 이건 아주 확고한 사실이지 않은가. 그런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 사내 곁에 머물고 있는가. 차마 물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눈을 물끄러미 조금 오랫동안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때 그녀가 내 속마음을 다 읽은 것처럼 아주 쑥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대. 이만해도 살 만한 팔자 아니겠어요? 위락단지까지 나가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천사를 꺼내 초장을 열었대. 가을이다.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있었대. 좁은 계곡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단풍들이 물들고 있는 풍경. 이 가을, 어쩌면 이 소설을 끝내 읽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 천사를 다시 숄더백에 넣고 위락단지를 휘둘려 보았대. 모텔에서 늦게까지 아침잠을 자고 일어난 관광객들이 아침을 먹으려고 유리창 커다란 식당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대. 은행나무 가로수 아래로 하늘색 군내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였대. 그때 한 스님이 내게로 다가와 물었대. 향은 구했습니까? 대웅전 앞에서 기와장 시주를 접수하던 젊은 승이었대.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대.